예, 전주 서신공원입니다. 예, 지금 아이들이 하이라이트가 켜진 가운데 농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손을 씻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시다. 또 여기는 화장실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고, 여기는 풋볼 경기장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7시가 넘었는데, 또 완전 붉은색하고 보라색 철쭉꽃이 이렇게 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또 가로등이 또 비춰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조성되어 있고, 여기는 또 쉼터입니다. 쉼터. 쉼터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서신공원도 참 깨끗합니다. 깔끔한 공원으로 작지만은 이렇게 또 시민들의 힘과 함께 또 아이들의 운동기가 공간으로 활용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철봉하고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허리 돌리기, 여기는 턱걸이, 철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닥에는 비가 올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또 바닥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가마니죠. 가마뜨기. 지금 이렇게 동아줄로 이렇게 산을 깔아놨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지금 겹벚꽃나무. 제가 이 겹벚꽃나무 이름은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사실 겹벚꽃나무. 바로 옆에가 또 서일초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스트로브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여기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 여기는 또 동화 한일 아파트. 여기 선수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안보, 경제, 교육 등 초토화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못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 1년이 좀 못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사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 설마 공산주의로 가겠나 라고 이렇게 반문하던 목회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그다지도 대한민국을 연방제를 실시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쳐왔던 그런 현실들이 대부분 다 드러났습니다. 뭐 원전 폐쇄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을 한국교회 정치 방역으로 이용해왔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를 우리 자녀들한테 공산주의 국가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시고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신의 처소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